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바이오 핫세븐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국 장을 기다리면서 걱정 많이 했을 텐데요. 일단은 양호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 초반 낙폭 좀 키우면서 중국 장 재개장 시 어떠한 변수가 발생될지 그죠? 좀 많이 걱정들도 하셨을 텐데 중국장이 개장 되면서부터 반등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8.73%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 출발 이후에 8%대 그리고 9%대 이런 식으로 좀 땡겨 올라가니까 같이 안도렐리 하면서 좀 반등했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01% 하락, 코스닥은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플러스 0.68% 하락.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이 구원투수 역할 좀 해주려는가 보다. 땡큐. 그래도 좀 받쳐주니까 외국인이 좀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마무리 됐고요.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세 들어줬고요. 외국인은 선물을 만개약 이상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푸드옵션 316억으로 오늘 들어왔거든요. 자, 한번 죽어보려고 스텝 바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땡큐. 이렇게 지금 현재 한 650억 가까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방으로 베팅하는 푸드옵션에 베팅을 한다면 크게 빠지기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120일에 코스피 이평선 지지하고요. 내일 반등 가게 나와서 바람입니다만 여기 650억 주기로 가려면 좀 강하게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강세 좀 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거의 시장 상황만 보자면 한 75점 80점 정도는 줄 수 있다. 왜? 외국인이 현물을 사주지 않았고 선물을 매도한 그 외에는 비교적 다양한 흐름입니다. 개파락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끌어당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그렇게 시장은 전개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는 저항선 역할을 할 텐데 푸드옵션을 개인이 과도하게 사 들어오니까 죽으라고 한번 위로 땡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르다님이 매수 끌어놨는데 못 들어왔다 했는데 닥터K는 오늘 대규모 그냥 매수 질러버렸습니다. 야, 아침에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네. 그렇죠. 장 흘러가는 거 보고 그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10시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자 그랬고 개장 10시 반 중국 개장이 올라가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기다려왔던 종목들 사놓습니다. 자, 삼성전기, 후성, 삼성전자, 현대차 다 편입했거든요. 퍼펙트입니다. 일단은 다 풀었습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다행히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아마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반등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셀트리온 기대해 볼만 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도 단가에서 한 4,000원 밖에 안 빠졌어요. 그죠? 60일에 지지는 한다 그렇게 주말에 방송했죠. 자, 오늘 기관은 매수세 들어왔는데 외국인 아마 매도세 잡히지 싶은데요. 후성을 들어갔습니다. 딱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 사 빈 은꽁님 샀죠. 사자마자 올라간다. 그죠? 예야 8,540원에 사 했으니까 120원 올랐네. 야우, 1.5% 정도 올라가네. 시작이거든요. 시작입니다. 이거 안 빠지는 거 확인했어. 이거 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휴젤이나 이런 거하고 다 비슷해요. 은꽁님 틀려 보입니까? 틀려 보여요? 이런 거하고 뭐 틀려 보입니까?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또 뭐하고 비슷하다? 삼성 SDI하고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죠? 이 안 죽겠어. 올라가는 거 딱 확인했거든. 자, 후성도 불화수소 쪽에 제법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강한 랠리 이후에 빠졌으나 다시 올라타거든요. 휴젤하고 모양 너무 비슷해. 올라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올라탈 수 있다.
그리고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요. 단타 칠 거예요, 단타. 그죠? 그 단타라는 게 하루에 4, 5, 8, 9가 아니라 안타만 노릴 겁니다. 장중에, 응공님 이야기 들었죠? 홈런 때리려고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3% 정도 넘어가면 끊어버릴 겁니다.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만 치러 들어갔습니다. 안타. 자, 후성. 여기 전고점 인근인 9,15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오늘 장대 양봉 시연했으니까 양호. 이 기관에 쌍끌이 막 들어온 거 보고, 그죠? 4 그랬거든요. 퍼펙트. 자, 삼성전기 4 했습니다. 그죠? 올라왔어요. 왜? 핵심 주도주군들 60일 인근에 오면 살수 때인데 아침에는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관망하시라 했고 장중에 반등한 거 확인했으니까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56,600원. 600원 올랐으니까 뭐한1% 조금 안 되게 올랐죠. 그죠? 1% 정도는 올랐습니다. 삼성전기 보합입니다. 제가 산 가격이고요. 자, 현대차도 사 들어갔습니다. 조금 주저했는데요. 어차피 현대차가 중국 공장 실적 안 좋은 건 옛날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중국 공장이 잘될 거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장에 베이징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겨도 크게 현대차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60일 인근이라서 일단 사 들어갔어요. 그죠? 자, 역시 강한 종목이 강하다. LG화학도 대번에 들어올리고요. 사실 LG화학 같은 걸 사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파악이 안 되는데 막 올라가 버렸으니까 뒤쫓아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로 일단 들어갔는데 확실히 LG가 강해요. 그리고 삼성 SDI 확실히 강합니다. 20일 인근. 그죠? 자, 오이 솔루션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있다면, 그죠? 일단 다행이에요. 올라갈 가능성 좀 있습니다. 오늘 5G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 보였고, 휴대폰 부품,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아주 강세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 면세점 화장품 계통도 상당히 반등 강하게 한 걸로 봐서 오늘, 중국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한 단계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셨겠습니다. 자, 바이오하셉은 간단하게 짚어나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셀트리온, 일단 추가적으로 손절라인 좀더 내린다 그랬고, 너무 다른 시총 상위 종목에 비해서는 바이오에서 셀트리온 차지하는 비중에 대비해서 너무 못 갔다. 이번엔 손절 빠르게 하지 않겠다. 조금 손절폭 늦추겠다 말씀드렸고, 일단 반등 나옵니다. 자, 내일이라도 강하게 추가 상승 나와야만 좀더 양호한 흐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완전 정배열 그죠? 초입이에요. 그리고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240일 권역인 54,000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돌아서면요, 지금 은공님은 매수 단가 인근 비슷하죠? 돌아서면 일단은 6만 원권 인근 가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적당히 끊어요. 알아서. 아니면 한번 물어봐요. 그죠?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올라가면 한번 끊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 적당히 끊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으로 집중해도 된다. 그렇게 일단 그렇게 제시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힘없어요, 현재. 휴젤. 야, 이거 봐봐. 강한 거 봐봐. 이거. 잘안 내려와. 여기 윗꼬리 달면서 자꾸 저항은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이 낙폭 심하게 빠지는 거에 대비하면 너무 양호합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죠? HLB도 일단 처지긴 했습니다만 반등 시도 나왔고요. 헬릭스미스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만 별로 관심 없어요. 신라젠 여전히 관심 없습니다. 매지연 120일에 지지하는 모습이네요. HLB 생명과학도 강하게 일단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메디톡스가 일단 상승 전환 이후에 크게 좀 무너졌으나 다시 재반등하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바닥 어느 정도 확실하게 찍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힘없습니다. ABL 바이오 꼬꾸라졌어요.
지트리비한테도 지지부진합니다. 60일 무너지고 셀리버리. 자, 여기와 여기 박스권 정도는 아, 형성할지 몰라도 강했던 주가 그대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아, 더 처져버린다면 이제 주가 완전 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하게 빨리 올라탄다면 8만원 정도와 63,000원 정도의 이 박스권 정도 형성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젠벡스 반등 시도.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원 흐름이네요. 유한양행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미약품 별로예요. 대웅제약도 별로입니다. 보령제약도 별로예요. 동아소시오도 강세는 무너졌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거 덜렁 들어가신 분 있죠? 별로입니다. 한가 가까이 두들 맞았어요. 이거 싸 보이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르다님은 아쉬워할 거 없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 부담 안고 들어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좀 과감하게 들어간 거예요. 자, 올라탄다 하더라도 또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20일 인근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약간 눌려줄 때 60일 다시 올라오고 기회는 많습니다. 적당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사 들어가면 되고요. 살 종목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20일에 지지받는 모습이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도 여기 딱 괜찮은 권역입니다. 지금 현재 호텔신라도 야, 여기는 지지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워낙 기관 외국인 쓸어 담았다가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중국발 악재 때문에 그대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눌려주고 다시 갈 때를 이건 노린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급할 거 없다. 다음 기회에 노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죠. 현재. 그러나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해도 20일 강한 저항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급할 거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자, 그나마 오늘 중국의 낙폭에 대비해서 우리가 먼저 맞은 경향이 있거든요. 중국이 8% 빠진 부분은 여기서 우리나라 한 8% 정도 8% 정도 먼저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선조정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 일단 다행히 더 나왔어요. 추가로 더 하락 안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제 내일도 중요합니다. 과연 여기 무너졌던 추세선 여기 위로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반등 나올지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미국 시장 개장 전인데요. 선물 시장 강하게 반등하다 좀 밀렸으나 다시 또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0.5% 다우존스 선물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0.72% 상승 중입니다. 장중에 미국 선물이 강세 보이니까 같이 동반 상승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 어마무시하죠. 7.72로 마감했네요. 저기 앞에 가면 여기에서 멈춰서는 이유도 대략은 짐작이 되죠. 여기 이렇게 이제 여기 인근 지지고요. 2670, 2690 정도 라인. 그래도 많이 끌어당겨서 다행입니다. 자, 대만의 가권도 1.22% 하락이었고 홍콩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0.17. 니케이 1%대 하락. 자, 비교적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먼저 낙폭이 좀 컸던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인지 몰라도 반등도 물론 좀 미미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장 억제고 있던 중국발 악재 우한 폐렴, 태국에서도 지금 독감 백신과
그다음에 에이즈 백신 혼합해서 투여해서 완치 환자가 하나 나왔다. 그런 뉴스도 있고요. 이태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가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마련에 서로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백신이 발견됐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확진자 조금 주춤해진다든지 사망자가 더 이상 많이 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 위기도 조금 한풀 꺾이면서 다시 또 원상태로 좀 찾아가지 않을까. 다만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는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여유 가지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네모난 부분 클릭한다면 닥터케이에게 자발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기능이 있으니까요. 후원해주시면 또 힘나겠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